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정력 증진과 만성 피로 회복에 좋은 피라칸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장미과로 브리가시라고 불리우고 전 세계에 6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피라칸사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아름답고 열매가 붉게 익으면 장관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 관상용이나 정원수 등의 인기 품종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열매 모양은 마가목이나 야광나무하고 제일 흡사해 자주 혼동을 하게 되고 또한 아급의 열매하고도 비슷합니다. 열매는 가을에 열려 봄까지 달리게 되고 약용 가치가 매우 우수해 적양자라는 한약명을 쓰기도 합니다. 맛은 단맛과 신맛이 무척 강하고 성미는 평하며 간과 방광 신장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 과실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적체를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피를 먹게 하는 약재로 배가 아프면서 속이 땡기고 피고름이 섞인 대변과 치질이 있을 때 쓰입니다. 열매에는 사과산과 당류가 풍부하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다른 식물에 비해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인체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물질입니다. 앞전에 한 번씩 소개한 산딸나무와 덜꽃나무 가막살 등도 함유되어 있고 녹차의 카테킨과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를 보호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해독작용과 소염작용, 건이강장 발기력감퇴, 위장염 피부질환 등에 고루 적용됩니다. 특히 열매로 술을 담궈서 마시면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풀 수가 있고 온몸에 생기를 돌게 만들어 성욕을 왕성하게 늘려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40-50대부터 고환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생산과 공급이 급격히 떨어져서 전립선이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피라칸타는 이런 전립선을 보완하고 허약한 몸을 다스리게 되는데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 자양강장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옛부터서 정력 강화를 위해 피라칸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며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부족한 원기를 보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불감증과 호르몬 분비 저하, 불면증, 방광염, 요실금 등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학술 논문 실험에서 피라칸타 추출물은 총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세포자살 지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및 항아포토시스, 즉 죽은 세포가 식세포에 의하여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어 처녀생식 대아의 시험관 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피라칸타는 뇌세포의 활성화로 두뇌활동을 증진시켜 뇌졸중과 치매 기억력 감퇴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76세 남성에게 폴리페놀을 일주일 동안 섭취하도록 한 후에 뇌단층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섭취 전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가 9%가량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혈관 탄력성과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으며 44명에게 18주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는 혈압이 20%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풍부한 피라칸타는 혈관 속 혈액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 정체되어 있는 증상을 잘 풀어내줍니다. 이때는 피라칸타 열매를 햇볕에 건조시켜 10g에 대추 몇 개 넣고 물에 푹 달여 마시면 정체되어 있는 혈관 질환을 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양자 추출물은 피부 노화와 염증 등의 다양한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한 천연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열매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체지방 감소를 통한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 및 변비에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라칸타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열매는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채취한 열매를 깨끗이 씻은 후에 3, 5일 정도 건조시켜야 더 좋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조 방법에 따라서는 5배, 10배로 말리는 과정에 의해 그 이상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시래기는 실험에서 최대 36에서 40배까지 늘어나고 가지는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니 며칠 정도 말려서 담그시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열매를 넣은 다음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5, 6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정력 강화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피라칸타는 성질이 평이해서 20개 이상을 그냥 씹어 먹어도 별탈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메스꺼움 등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 하루 적정량을 유지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